뭐 언니가 분갈이를 저한테 시켜서 제가 지금 해주는데요. 곱게 다뤄야 되는데 제가 좀 험하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심어주면 잘 자라긴 해요. 이제 꼬꼬리가 어디지? 얘가 이름이 마제스타? 저 이름을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는데 언니 얘 이름이 뭐야? 마제스타. 알았어. 언니 뽀뽀기 갈까봐. 뽀뽀기. 아니야 아니야. 저기 어딘가 있어. 여기죠? 언니 저 큰 거 둘 중에 하나 줘. 뭐? 얘 어디다 넣어? 시다 할게 뭐. 아니 시다 필요 없고 옷 그려줘 얘. 아 뭔? 아니 그 내가 가져갈게 아무데나 놔. 얘는 조금만 밑에만 깔아. 응? 이렇게 조금만? 얘는 상품을 많이 했거든? 오케이. 나름대로 나한테. 응. 저는 원래 이렇게 작은 것만 심다가 집, 여기 집에서 작은 것만 심고 키팅장 오면은 대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어주고 합식도 하고. 언니 너무 커. 염자? 염자 저거 꽃피는데 나 10년 동안 키울 거야. 분갈이 안 할 거야. 어딨어? 분갈이 안 할 거야. 털지 말라고 하는데 제 스타일대로 그냥 보이는 거는 싹 털고 여기는 더럽지 않고 깍지도 없으니까 요 정도로 요 정도 여기다 요거 하나 떨어진 거는 이거는 자 너 맛있어요. 나 많아. 이거 다 심는다? 없잖아. 맛있어 없는 거 알아. 응. 이거 너무 작고. 언니 염자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큰 거 갖고 왔어? 언니 이거 심해. 봐봐. 꽃염자 크게 키우려고 그래. 아, 너무 크다. 너무 커. 흙을 한 포대 내야 돼. 주인 마음대로 못해. 자. 팀장사는 이렇게 상품을 좀 많이 넣나봐요. 저희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다 썩어야 되겠죠? 언제나 이렇게 저도 영양 있는 흙으로 이렇게 해서 애들을 똥똥하게 키울지 키팅장이 아닌 이상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언니 받으라고? 오 이쁘다 그거. 뭐 요소? 아니 대보는 거야. 얘가 뭐야? 몽실? 몽블랑? 너랑 나랑 다르게 키워보자. 언니 너무 크다. 됐어 이제 받았어. 언니는 그렇게 큰 데다 넣어? 금방 크라고. 근데 다 큰 데 넣더라 되게. 아 얘 크라고. 여기다 넣지 뭐. 나 그 올드한 화분 싫어 언니. 올드한 화분 싫어? 응.
몰라, 여기 사람들은 다 그거 하더만. 다른 사기, 다른 세계 사람들. 거리대랑 틀리지. 저희 언니는 꼼꼼하게 심어요. 이런 거 하나까지 마사 들어간 거 싫어하고 저처럼 막 이렇게 눌러서 손톱이 인그러진다고. 근데 언니가 심으나 제가 심으나 잘 살잖아요. 굳이 시간 오래 끌면서 살 필요가 있나요? 얘네들 그냥 갈아입혀버릴까? 어, 다 갖고 와. 오케이, 입히자 언니. 싹 바꿔. 나도 걔 싫었어. 뿌리 내리기 한 거야 그냥. 왜 이렇게 흙이 조금 났어? 아니야, 썩어. 안 채웠어 왜? 채웠어. 더 채워줘? 아니야, 이거 더 넣을 거야. 마사야, 마사 얇게 깔았어. 또 마음에 안 들어? 흙, 아니 흙 많이 넣었어. 썩힐 거야? 얼마나 그 흙을 넣으려고 그래? 나중에 복도 해 지금. 감독이야. 봐봐, 잘 살아 이렇게 해도. 그럼 다시 엎어? 무섭다. 쳐다보고 있다, 쳐다. 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이렇게 언니는 마사 하나하나 낀 것까지 뭐라 하니까 언니 꼴보기 싫은데 도와줘야겠죠? 많으니까. 언니 너무 꼼꼼해. 제 거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은데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자, 엄청 손 많이 봐줬다. 이거 봐라, 엄청 귀한 데서 봐서 안 흔들거리지? 자, 이제 언니 내놔봐, 내놔봐.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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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 이름이 뭐야? 버클리. 나 떼주는 거야? 응. 아니 이거는 많아도 이거는 가져. 이건 가져갈게. 향기가 좋네. 언니. 자, 이거 주몽이야. 내가 알아서. 손 좀 건드리지 마. 알았어. 아무도 아직. 근데 몸살 치면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어. 되게 많이 뿌리 박았는데? 그치, 이거. 1년 됐잖아. 새끼들, 새끼들, 새끼들.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운데? 어! 새끼들. 안녕하세요. 쇼핑장에 네. 계시는, 네. 계시는 제일 나이 많으신, 여기, 언니분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언니, 이거 봐. 여기 떨어진 건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 아니에요. 있던 거. 나눠가지고. 한 몸으로? 네, 지금 커피도 있어요. 향이 엄청 나요. 예, 커피도 있어. 어? 어머, 근데 내 건 왜 안 피지, 근데? 내가 분갈이 해줘. 분갈이 해줘. 아, 분갈이면서. 네. 한 몸. 난 지금 커피인데 분갈이야. 저기 지금 핑크지? 백이야? 흰색이야? 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더 예쁜 거예요? 아니, 백색이 귀해. 하얀 게. 백색이야, 이거 사장님 거잖아요. 하얀 게. 수연이. 어어. 그러면. 눈은 많은데. 어어. 언니, 얘는 찍고, 언니 찍고 싶진 않아. 그럼 언니, 언니 뭐. 나 이거 해? 어. 새끼 많아. 이거 해줄까? 어. 오케이. 됐어, 내가 해줄게. 야, 꽃, 야, 이거 함부로 넣어. 꽃, 이, 향이 너무 좋아. 그치, 이거, 뭐, 이건 흰색이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글쎄. 펴봐야 알지? 응, 펴봐야 알아. 언니 봐봐. 분홍색이 어떻게 생겼나? 안 폈어 아직. 아, 그래요? 나오면? 아직 안 폈다니까? 이게 앞인지 모르겠네. 언니 잔소리 듣기 전에 빨리 심어버려. 조그만 거 하나. 무섭다. 감시하고. 아니, 조그만 거 버클리. 언니 조그만 거 떨어진 거 있어. 왜? 안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내가 이거는
그래 뭐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잘 심어놓으라 잘 크고 있는 거 저 떼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그래도 얘는 다 털지 않았어요. 뽑히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심으면서 배우는 거겠죠? 언니! 어, 해줄게. 나 봤구나. 와, 진짜 보통 아니네. 뭐 줄까? 아니, 이거 화분 나 너무 작아? 좀 작아. 나 새로 산거 거기다 넣을까? 어떤 거 새로 산다? 어, 새로 산좀 멋져진 거. 그럼 그거 박스에서 꺼내야 돼가지고. 거에서, 어, 이거 끄면 해. 응. 아니, 내 거에서 골라. 아니, 언니 건 아니야. 난 내 거야. 많아. 새 애들이 많은데 좁아서 못 나오고 있었잖아. 그렇지. 저리 가. 저리 가. 언니, 언니 할 일에. 잔소리 하니까 얘네 다칠 수 있어, 나는. 저는 그냥 손으로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심은 게 잘 사니까 저를 시키는 거겠죠? 근데 꼼꼼히 해달라고 맨날 꼼꼼히 안 해도 되는데 나? 어. 이뻐?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 언니 좋아하는 거면 언니 해 난 쌍 아니면 이거 그래? 승혜부님께서 선물 어 그러면 있는데. 나 그게 그냥 할게 어 롱기심을 심어주는데 어 분갈이 있거든 이뻐 어. 이쁘네 거기다 할게 괜찮지? 그건 내가 할게 하얀 이제 백화라니까 피면 백화잖아? 이거? 어 언니 이쁘다 백화, 어. 백화가 귀하다고 그랬지 언니가 좋아하는 그런 수영에 툭 튀어나온 거 너무 이쁘다 이게 받쳐줘. 뭘 치쳐주는 거 이거 마지막이니까 지금 더 해? 왜 이렇게 흙을 많이 넣어? 어? 넘쳐. 꺼지면은 안 되잖아. 아 됐어 됐어 알았어. 아니. 아 됐어.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돌 끼워 또 여기다 지금 벌써부터? 나 마사하고 끼면 안 돼? 가. 이제 승질 난다 이제. 빨리 덮어버려야 돼. 솔직히 저는 집에서 엄마 것도 그렇고 저도 제 것도 몇십 개를 그냥 한 시간에 심거든요. 이거는 여기 오면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지고 있어야 돼. 이거 꾹꾹꾹 눌러라. 안에서 깊이 넣어라. 어, 마삿돌 끼지 않게 해라. 손톱 살려라.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언니가 많이 챙겨주니까. 왜?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 많이씩 넣어줬어. 이렇게 돌도. 너무 푸짐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꼭 넣어야 돼 이렇게 많이 자 이거 속에 있는 거 애기 파내지 마 언니 뿌리다 이, 이거 예쁘다 애기 어. 파묻어도 돼 어 그치? 어 나와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 또 뭐라 할까봐 자 아니야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자 다졌다 이제 저 발견했습니다 예, 뭘 또 뿌려 자 이렇게 해 영양제 뿌려줘 꽃은 나니까 아니 아니야, 그냥 냅둬 나중에. 언니 자 굿, 굿. 자. 집이니까 마사도로. 언니, 안 바빠? 자, 제 거를 지금 할 건데요. 원래 제 거는 여기서 안 심고 풀분에다 넣어가는데 언니가 하루 심으라고 하니까 제가 심어서 갈 거거든요. 근데 제 거는 이렇게 마사를 언니 거에다 섞을 거예요. 저는 언니 거 그대로 넣으면 애들 난리 나요. 자, 조금 빨고. 어. 이렇게 좀 많이 섞어요. 이렇게. 그대로 조금 살짝만 풀고, 이대로, 이대로, 이 새끼들이 그대로. 아, 그냥 저는 그런 거 안 가져요. 자, 대충 좀 마사 많이 넣어서. 저희 집이 해도 없고, 어, 베란다에서 크기 때문에 거리대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사가 많이 필요해요. 상수가 많으면 안 돼요. 솔직히 수영은 이게 더 예쁜데, 저희 언니가 아까 저거 갖겠다고 한 게 꽃이 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더 예뻐요. 예쁘게 딱 쓰잖아요. 근데 아까 저거는 자구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분갈이 좋아해요. 하는 거. 하루에 50개도 심어봤고요. 엄마 거, 저 거, 언니 거까지 해서 엄청 심었기 때문에 그걸 두렵진 않아요. 뭘 갖다 줘도. 근데 비싼 거를 심으라 하면 그때 좀 두렵죠.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고 뭐 귀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보물단지 모시듯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너무 꾹꾹 눌러주는 거 안 좋아해요. 지가 그냥 뿌리 잘 받고 물 몇 번 주면은 딱딱해지거든요. 아니 잠깐은 다 했어요. 이게 대충 놔도 잘 크니까. 자리만 있으면은 언니가 줄 게 많다는데 지금은 줘도 싫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 놀 데가 없으니까 못 키울까봐. 제가 150개를 보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갖다가 키우면은 또 다시 많아지잖아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사 가는 날까지 좀 기다렸다가 차츰차츰 늘려야겠죠? 사실 보면 다 예뻐요. 욕심을 안 내는 거지. 예쁘죠? 집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남은 것도 꼬맹이 식물이니까 심어줘야겠죠? 못 본 줄 알았는데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깨끗하니까 그냥 이거 마사서 이렇게만 넣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사지까지 넣고 생각은 어때? 어 이쁘다. 언니 싹 갖고 와. 한식 하자. 갖고 와. 응, 그래 그래 같은 애 싹 갖고 언니 이것만 하면 끝나. 저희 언니는 그 아니 자꾸 부담스러워 앞에서 근데 야 그 애기 젖병 보는 거다 언니 그거 맞지? 딱 젖병이야. 아 나 진짜 조금 많이 안 좋다 갈까봐. 아 언니 젖병 그러면 싫어 또? 저쪽에 있는 거 마사가 좀 작은 마사. 어 그거 작은 마사 이렇게 넣으려고. 알겠어 이제 뻗게 알아. 밥 더 줄게. 아니 나 이거 싫어. 아, 난 저 하나면 돼. 뭐 숫자를 왜 늘려. 많아. 많아? 많아. 자 조금 작은 마사로 마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쭉쭉. 언니는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많이 차고 넘치게. 꼭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심하고 됐어요. 이제. 물 주면 꺼진다고 그래요. 안 해도 안 꺼지네. 자! 그죠? 발짱이 구독과 좋아요.